아깝게. 주무세요. 아, 무슨 테이핑이 아깝게. 아, 보이세요? 아까워, 상대 팀 선수가 때리는데요? 상대 팀 아, 선수가 때리는데요? 어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어어! 찍었죠? 이거 코보에 신고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어이, 가오 뭔데? 뭔데? 이까지 뭔데? 어어어어어! 후배가 선배 때리고 왔어요? 네. 다 찍었죠? 증거 필요하시다는데. 아, 증거. 돌쇠 빨리. 여기입니다. 저기야? 아, 저기요? 우리 원정이에요. 야, 빨리 원정이에요? 네. 어제도 원정이고, 오늘도 원정이구나. 빨아 드실래요? 준비해 올게요. 아, 진짜요? 이건 장사가 안 돼요. 이건 장사가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필리핀 망고보이 알아요? 저 바나나보이 할게요. So easy! So easy! 뭐 왔어요? 저 통영 사람이에요. 통영에 좀 오래 왔었는데 진짜, 아빠가 왜요? 여기 근무하셔가지고 진짜요? 통영 지점 약간 그거 알려드릴까요? 아빠랑 같이 일하셨던 분이 방탄소년단 B 엄마 아빠랑 사진 찍었어요. B가 통영까지 와가지고 우와. 언제요? 어리세요? 저 프로 1년차 때인가? 2013년도? 우와. 뭐 이런 걸로 그런 거 알지만 아쉽긴 하네요. 자신있게 플레이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초반에 그 엊그제 경기가 생각나서 솔직히 자신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선수형이 잘 빼주고 공격 추천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감 터질 수 있었거든요. 네, 방금 빅킹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서 얘기해주셨는데 라인을 때리라고 해서 라인만 때리지 말고 이제 크로스를 때릴 거면 확실하게 강을 내거나 아니면 돌릴 거면 확실하게 좀 확실하게 좀 때려달라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리시브 오버핸드로 받을 때 제가 라인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쪽 좀 라이트 쪽으로 보내야지 이제 로스가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보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토스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어디 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민재가 이제 준이 형 B 이것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확 줬는데 민재가 또 잘 처리해서 좋게 작년 코보컵 때 저희가 준결승에서 아쉽게 졌는데 이제 끝까지 준비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공식 경기를 뛰었는데 어쨌든 셧다운 됐습니다. 이기는 게 장땡이. 민재도 잘했잖아요. 그래서. 잘했다기보다는 형들이 좀 잘해줘서 우시아샷 같이 잘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가져 하는 것보다는 선수형이가 빨리 떠서 빨리 때려라 이 질문 엄청 많이 해요. 선수형 말을 잘 준이형 성공이랑 차이가 있다 준이형의 스윙을 따라갈 수 없죠. 진짜 그건 따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준이형 준이형만 스타일이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었으면 준이형이랑 똑같이
감독님이 머리 사이로 앉지 말라는 주문을 했고 머리 사이로 빠지면 커피 사이로 했거든요. 네, 머리 사이로 안 받아서 커피를 안 사. 아니 이거 저는 진짜 넘어가서 뛰어 넘어가서 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앞은 안 보이고 제가 너무 이상하게 졌는데 요새가 잘 넘겨가지고 점프할 준비까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살짝 아 좀 하라고 승일이에요. 승일이 오케이버니 승일 빨리 야 승일아 준비해. 아 이런 많이 하나 팬케이크 감독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거는 놓쳤으면은 해야 될 걸 했다. 걱정이에요? 승화가 와 있어. 아, 너 놨어. 가라고 했잖아. 가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이렇게 보면 빵이 나와. 가세요. 중요한 것도 잡았잖아. 좋았어요. 아 맨날 운이 좋다고 하시는데 뭐 저 가만히 있었는데 저기 공격수가 저한테 때려준 걸 어떡합니까. 아, 기분 안 좋아요 오늘도. 언제 좋아요? 나중에 기분 좋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인터뷰할게요. 그 하나만 해도 돼요? 오늘 소풍 시도 저희 거의 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저희 위들이 강한 팀이라 팀이 강하지 않나. 리시브가 잘 맞춰서도 또 공격을 잘하고 합이 좋습니다. 네. 봐주세요 이제 김민혁의 스윙을 나는 따라갈 수 있겠다. 저는 민재의 점프를 따라갈 수가 없죠. 넘사긴 해요. 민재한테 저한테 점프 좀 팔 생각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별말 몇시야? 큰거 한 달 정도 10cm 이 정도면 제 배구 인생에 투자할만 하다. 아쉽긴 하네요. 엄마 조금 점프 좀 많게 좀 해주지. 아쉽긴 하다 엄마. 고맙습니다. La verdad, hoy fue mejor la conexión entre yo y Pasador. Hemos hablado mucho estos días para que hoy fuese como fue el partido hoy, muy tranquilo. 전체 공격에서 킥오프의 점유율이 17%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으로 와서 KB손해보험전에 킥오프의 점유율 41%. 그야말로 수익 상승을 했습니다. 네. Sí, todavía estamos trabajando eso. Porque aquí en Corea no es alta, es low. Es un medio, una media pelota. Entonces estamos trabajando para que esté una conexión perfecta entre yo y los pasadores y quien tenga que levantar la pelota. No, solo quería ayudarlo porque es nuevo aquí en Corea. No sabe de la cultura en Corea, de lo que tiene que hacer en el equipo, cómo tiene que reaccionar con los jugadores. Estaba soltando dos, tres consejos para que pueda seguir su... Todavía no, lo voy a hacer. ¿Cuándo ganan? No, en la Copa. Ah, sí, lo voy a hacer. Llegará el momento. Creo que el objetivo es solo uno, es ganar. No me interesa si es el final, solo el objetivo es solo uno. Luconi의 서브, 오! 아, 잘 버텨낸 강승일이에요. 아, 강승일의 여트카바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디그도 굉장히 많이 걷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디그가 다섯 개 성공, 디그 성공률로 보면 100%입니다. 네. 네. 첫 스타팅이라서 좀 긴장 많이 했는데 뭐 나름 잘 버틴 것 같아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승률 몇 프로예요? 40% 나오지 않습니다. 예? 진짜? 오, 80% 감독님이랑 블레어가 이렇게 준이 형 웬만하면 리시브를 시키지 말고 스틸 많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름 잘 된 것 같아요. 성공. 스타팅 들어가서 감독님께서 뭐 미친 듯이 하라고 헝그리 정신. 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배고파가지고. 준결승 진출 소감도 얘기해볼까요? 네, 준결승보다 저는 결승 가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뭐야? 빨리!